저 왔어요. 비누깎으로 돌아온 부달조입니다. 부랄조 아니에요? 오늘도 빨래비누와 각종 조각도 그리고 유성매직과 30도 칼을 활용해서 학창시절에 했던 비누 조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조각을 하기 위해 비누의 옆면에 드로잉을 올려줍니다. 그렇게 드로잉을 올려주시다가 저 드로잉을 그리다가 틀렸어요. 이걸 지울 수도 없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각도로 겉면을 살살 긁어주면 유성 매직으로 그렸던 라인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측면 드로잉을 완성해 주셨다면 측면의 비례에 맞추어 정면 드로잉을 그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정면의 이목구비 높이와 측면의 이목구비 높이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요. 이제 스케치가 끝났으니 정면 외곽 라인 이외의 부분들을 모두 도려내줍니다. 아, 그리고 지난 비누 조각 영상에서 달려있던 댓글 중 하나가 옆면 스케치는 초반에 어차피 잘려나가는데 왜 처음부터 그리는 건가요? 앞면 스케치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주신 분이 있었어요. 드로잉이 잘려나가더라도 처음부터 드로잉을 그려놓는 이유는 썸네일 각이 나오니까 가 아니라 미리 다양한 각도로 설계를 하는 게 조각의 성공률을 높인다고 느껴서 나중에 지워진다 하더라도 드로잉을 최대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측면 외곽 라인 부분들을 도려내줄게요. 이제 이렇게 정면과 측면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거해 주었으니 반측면을 깎아 들어가기 시작할게요. 이렇게 방구석에서 비누를 깎으면 되게 비효율적이고 귀찮습니다. 비누 하나 가지고 이탈리아의 전성기였던 르네상스를 맛볼 수 있지는 않고요. 조각 칼에 손 베이기 싫어서 진심 빡 집중을 해서 느끼는 몰입의 희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손 베이게 되면은 몰입의 즐거움이고 뭐고 상처만 남게 되니까 여러분 손 조심하세요. 마동석 줄리아. 그럼 이제 저의 영상을 보시고 비누 조각을 시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누 조각 묘사를 시작하실 때에는 면적이 큰 칼날로 시작해 주세요. 아무래도 조각이라는 것은 소조와 다르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덜어내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 면적이 넓은 덩어리들을 딱딱 떨굴 수 있는 칼날로 묘사를 먼저 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보이는 조금 더 큰 조각도로 중간 사이즈의 면을 깎아내줍니다. 그렇게 중간 덩어리를 쪼개주셨다면 가장 작은 사이즈의 조각도를 가지고 더 세심하게 묘사를 해주어 조각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다음으로 눈 스케치를 올려줄게요.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눈을 파내줍니다. 참 쉽죠? 뭔가 졸렬한 인상의 줄리앙이 만들어졌고요. 에잇. 이렇게 완성본을 찍으면서 눈이 너무 위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상이네요, 말상. 한번 눈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역시 경험치가 쌓이니까 금방 해냅니다.
원래 눈의 높이가 요 정도였다면 새로 고친 눈은 요 정도 높이로 훨씬 낮춰졌습니다. 그럼 반대쪽도 조각해 줄게요. 중간 체크 한번 해주고 저는 헤어스타일링에 자신이 없는 편이라 파마의 느낌만 연출을 해줬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울퉁불퉁한 면을 물티슈로 닦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왼쪽이 물티슈를 안 한 상태고요. 오른쪽이 물티슈로 닦아준 면입니다. 이제 손을 탁탁 털어 정리를 해주시면 비누로 조각한 줄리앙 완성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를 통치했던 줄리아노 데 메디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작품의 원작은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은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재능을 꽃피웠던 르네상스에 만든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미켈란젤로 선배님이 보시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올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